현대차가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북미 시장에서 수소 전기 트럭 사업 본격 전개에 나섭니다.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국과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북미 지역 항만 탈탄소화 사업입니다. 현대차는 2021년 해당 프로젝트의 친환경 상용 트럭 입찰에서 최종 공급사로 선정된 후 채티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파트너사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북미 지역 수소 밸류체인 구축에 힘써왔는데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 엑시언트 수소 전기 대형 트럭 30대를 글로비스 아메리카 산하 트럭 운송 사업자인 GAT 프레이스에 공급했습니다. 이는 북미 운송업체 단일 공급 최대 규모로 기존 오염물질 고배출 트럭을 대체해 오클랜드 항구 컨테이너 운반 및 리치몬드 항구 차량 운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는 트럭 운송사회보다 경쟁력 높은 가격대의 리스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서부 지역의 트럭 전문 서비스 업체인 펩은 차량 정비 및 서비스를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FEF가 오클랜드주의 하루 최대 200대의 대형 수소전기 트럭 충전이 가능한 첫 수소 충전소를 완공,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가능해지며 현대차는 수소 인프라 구축 수소전기 트럭 공급 리스 및 금융서비스 지원 차량 운영 사후 관리를 아우르는 진정한 수소 모빌리티 밸류체인 구축을 통해 북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채티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와 연계한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 공급으로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2028년까지 디젤 트럭 대비 약 2만 4천 톤의 탄소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차는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한 수소 모빌리티 밸류체인을 활용해 향후 북미 친환경 상용차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 환경보호청이 주관하는 태그 프로그램과 연계해 올해 상반기부터 캘리포니아에 수소전기 트럭 5대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켄 라미레즈 현대차 글로벌 상용엔 수소사업본부 부사장은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는 현대차의 수소사회 비전 실현에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다며 해당 프로젝트는 오늘날 운송업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성과이며 항만 탈탄소화 이니셔티브를 위한 토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2020년 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 트럭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국내를 비롯한 미국, 스위스, 독일,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 국가에 진출해 수소전기 트럭의 신뢰성과 친환경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젤 대비 2.4톤 탄소 감축 현대차 수소전기 트럭 엑시언트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